크리에이터 부모 모습이 궁금한 것을 인간에서 혁신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우리가 사주는 데만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특히 정부 부처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에서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R&D도 하고 기술 투자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새로운 모델.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정책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환경부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델이 될 거라 믿고요. 환경부는 오늘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조달청 또 관계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현, 자원순환사회 구현, 기후변화 적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 가지 환경 난제를 혁신조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.